그냥 앉아 계세요. 다친 사람이라도 자꾸 움직여서 되겠어요? 아, 혼자 그러고 있는데 어떻게 가만히 보고만 있어요? 어? 여기 목걸이 떨어졌다. 어, 이거 끊어졌나봐요. 이거 무슨 목걸이에요? 아, 근데 여기서 다 같이 자는 건가요? 남녀 이별에 7세 부동석인데, 제가 다른 건 몰라도 잠자리는 가리라고 배우세요. 잠자리는 누구나 다 가리라고 배우거든요. 근데 보세요, 방이 딸랑 한 개잖아요. 그럼 어떡할 거예요? 아이, 뭐 그래요. 그러면 뭐 어디 나가서 주무시든가요? 아니, 백수의 어리버리 양반이 부동석은 무슨. 일로 와. 자네들 여기 앉아서 한잔 해. 아유, 감사합니다. 한잔 받고. 예. 김치를 두부에 얹어서 한번 먹어봐. 알싸한 게 아주 맛이 기가 막혀. 5년 된 묵은지거든. 우와, 5년 삭힌 김치가 정말 아삭아삭해요. 어떻게 이런 맛을 낼 수가 있죠?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그 흐물흐물 물러지지 않게 김치를 담그는 비법이 있지. 어쨌든 간에 금이 엄마 김치 솜씨는 이게 세계 최고다. 저 혹시 금이 씨 어머님이 요리 연구가신가요? 아니, 설렁탕집 안주인이야. 우리 집이 설렁탕 장사를 하거든. 아, 근데 자네 그래 자꾸 마셔도 되는 기가? 아, 내가 다른 낙에 뭐가 있다고 이거 한두 잔 못 마시면 어떻게 사나? 아, 그래도 병원 갔다 온 지 얼마나 됐다고? 어디 편찮으세요? 급성 심근경색으로 혈관 확장 시술을 받았거든. 이젠 괜찮아. 아이, 그래도 술은 드시면 안 되는데. 딱 세 잔만 마실 거니까 걱정 마시게. 에헤이, 그 자꾸 맨술만 들키지 말고. 자, 이거하고 같이 먹어라. 아... 네? 자, 자. 아, 이거 미나리 백김치야. 어? 알코올 분해도 도와주고 해독 효과도 있어서 빨리 깨고 덜 취하거든. 네. 우리 집 설렁탕 한 모으러 온나? 저장고에서 갓 끓인 김치 맛보면 그 바로 기절할 끼구만은. 네, 꼭 한번 들리겠습니다. 그래, 그래. 그래. 저 잠시만 실례하겠습니다. 준수야. 아, 등산 왔다가 좀 일이 생겨서. 뭐? 영주가? 성태는? 절마저 금이하고 보통 이은 아니지 싶은데. 무슨 소리야? 아, 나도 그것까지 빼인 모른다. 내가 다 알마 여의라고 있겠나? 별 신고한 소리를 다 하네니. 인사 못 드리고 먼저 갑니다. 조만간 찾아뵙고 감사 인사 제대로 다시 올리겠습니다. 건강하세요. 실력이 제법인데.